아침부터 어떤 요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양파 볶음 덮밥이라고 해봤고요. 양파를 많이 먹으니까는 확실히 장도 좋아지고 코로나도 유행이고 하니까는 집에서 그냥 뭐 거창한 걸로 면역력 올리는 것보다 항상 같이 섭취를 하면은 면역력도 올리고 일석이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마늘 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짭짤하잖아요. 이걸 따로 먹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볶아서 그냥 같이 먹는데. 채썬 양파, 마늘 장아찌와 함께 굴소스와 후추 조금, 여기에 들기름을 더해주면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간편한 장 건강 요리 완성! 하지만 여전히 채식을 하는가 싶더니 아니죠? 달걀 후라이로 단백질 보충 들어갑니다. 그녀의 달라진 습관 첫 번째, 바로 공복은 없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저게 준비되는 동안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샐러드하고 각종 채소와 견과류를 더해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까지 추가. 이야, 확실히 이전과는 준비 과정부터 영양소 측면까지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건강식단입니다. 과거 염분이 높던 밑반찬 위주의 식단과는 차이가 있죠? 간단한 조리법에 영양까지 더해지고 무엇보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맛까지 있으니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거보다 이게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양파, 또 감자도 되고 이렇게 마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짝만 볶아서 약간의 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게 저는 훨씬 더 부담이 덜 되고 좋더라고요. 식습관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근력 운동 중심이었던 운동이 짧지만 알찬 유산소로 바뀌었고요. 허리 협착증과 같은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요가를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달라진 또 한 가지 습관! 알람까지 해놓고 빼놓지 않는 이것은 바로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 챙기기! 유산균 좋은 건 알지만 매일 먹기 번거로우셨다고요? 운동하고 와서 점심 대용으로 간단하게 견과도 하고 대리는 이렇게 얼린 걸 팔아요. 자, 이렇게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요. 요구르트 자체에도 유산균이 있지만 조금 더 첨가해서 먹으면은 두 배의 효과가 있어갖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거트 완성! 과거 당분이 높은 과일 주스를 빈속에 마셨다면 장내 유익균을 높여주는 유산균 간식을 늘렸다고 합니다. 만들기 번거롭다면 문제가 되지만 요거트와 견과류에 유산균만 있으면 뚝딱입니다. 맛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건강 우선 생각을 하고 방식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구나 할까? 이제는 먹어가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죠.